오늘 급식 제육볶음 맛있지 않았어? 그러게, 우리 집 미슐랭 스타 셰프님이 만드신 제육보다 못하지만 먹을만했어.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들은 이번 학생들이구나. 안녕. 근데 왜 우리는 교직원 화장실에 못 쓰게 하실까? 교직원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뭐? 귀신? 맞아 맞아.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직원 화장실이 아니라 우리랑 같은 일반 화장실 쓰시잖아. 에이, 다 거짓말이겠지. 마풍순 선생님께선 교직원 화장실만 가시는 걸. 마풍순 선생님은 귀신을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 아, 내가 남자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교직원 화장실에 갔던 어떤 학생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어. 뭐? 무슨 일을 당한 건데? 그 아이는 공포에 떨면서 그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던데. 아마 귀신을 본 게 아닐까. 귀신? 종쳤네. 그만 들어가자. 어? 아니 나 양치 못했는데. 아우. 어이. 에까까 같이 가. 아이 종쳤는데 왜 선생님이 안 오시지? 좀 전에 화장실 가셨었는데. 설마 귀신? 여러분 수업합시다. 자, 1학이 이름 뭘까요? 바로 기영이. 그리고 1학이는 역시 기영이. 아까 양치를 못해서 너무 찝찝한디. 이건 이대로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얼른 가서 양치하고 와야지. 선생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안 갔다 오고 뭐했니? 얼른 갔다 오렴. 어, 치순아. 응? 교직원 화장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 네. 휴, 양치하고 하니까 살 것 같네. 응?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교직원 화장실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궁금한디? 응? 이건 피! 지순이가 이상해. 화장실에 다녀온 뒤로 계속 벌벌 떨고 있어. 자, 얘들아. 오늘 수업은 10분 일찍 마치겠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자습하세요. 그럼이만! 지순아, 무슨 일이야? 뭔가 일 봤구나. 얘들아, 이건 화장실에서 그게 있잖아. 뭐?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색이 엄청 탁해서 갈색으로 보였단께. 이로써 교직원 화장실에 우리에게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틀림없군. 우리 셋이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보자. 그래, 쉬는 시간엔 걸리니까 수업 시간에 몰래 나오는 거야. 우리 셋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나가지? 나한테 생각이 있어. 자, 일로 와봐. 얘들아, 수업 시작한다. 자, 3덕이 3은 귀요미인가? 4덕이 4는? 인형을 세워두고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네? 그게... 수업시간에 어딜 도망가려고?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어떡해! 차별이가 걸렸네! 우리라도 진실을 밝혀내는 거야. 그래요! 가자! 자! 그러면 열어볼게! 응? 예! 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게? 엄청 깨끗하잖아. 마치 방금 청소한 것처럼 말이야. 어? 지수다? 여기? 어, 뭔 일인데? 응? 어? 이번 수업도 10분 일찍 끝낼게요. 다들 자습하세요. 아, 애들이 들킬 거야. 야, 무슨 변기가 이렇게 커? 아,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놀라라. 선생님이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선생님? 왜 저희는 화장실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건 일단 나가렴. 얼른! 얼른! No! 진실은 언제나 하나! 저희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얼른 나가! 안 그럼 니네가 다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서 나와! 선생님... 괜찮으세요? 애들아, 집에 나가! 나가라고! 저게 뭐야? 더러워! 안 돼, 한 번 더 나온다! 선생님 분명 교직원 화장실에 가신 거겠지? 얘들아, 선생님이 가시던데 괜찮... 사실 막풍선 선생님은 엄청나게 커다란 똥을 싸던 병이 흘렸고 그걸 본 학생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직원 화장실을 혼자서 쓰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희님, 일진치표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수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연우지호님, 황건님, 정국연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우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